전에는 오양군 옥노현 출신으로 젊었을 때 공손찬 휘하에 있던 유비를 찾아가 그를 주군으로 섬겼다고 하며 이에 유비는 전예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예는 유비가 청주자사 전예와 함께 조조에게 공격받는 서주를 구원하러 가서 조조의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 유비군 소속으로 조조의 군대와 싸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 도겸은 유비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예주자사로 추천하였고 병사까지 지원해줬기 유비는 공손찬을 떠나 도겸에게 귀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유비가 서주에 머무르는 게 확실시되자 전예는 유비를 찾아가 어머니가 연로하여 자신이 돌봐야 하기 때문에 고향인 유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와 함께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한스럽구려 라고 말한 뒤 전예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유주로 돌아온 전예는 공손찬의 밑으로 들어갔고 공손찬은 그를 현령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손찬의 부하였던 왕문이라는 장수가 공손찬을 배반하고 원소의 밑으로 들어간 뒤 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전예의 부하들은 적의 수가 많아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해야 한다고 했으나 전예는 그들을 무시하고 성 위에 올라가 왕문에게 그대는 공손찬에게 두터운 대우를 받고도 떠났으니 여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리라 여겼으나 다시 돌아와 침범하는 것을 보니 그대가 그저 난인일 뿐임을 알았다. 그리고 무릇 작은 병 정도의 보잘것없는 지혜를 가진 자라도 지혜를 지키고 빌려주지 않는 법이고 나는 이미 이 땅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다. 어찌 빨리 공격하지 않느냐 라고 일갈했기에 왕문은 부끄러워하며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예는 뛰어난 용맹함과 지략까지 갖추고 있었고 공손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전예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양 사람 선후보는 과거 유우의 종사였던 인물로 유우가 공손찬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 군대를 규합하고 이민족들과 연합하여 공손찬의 군대를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나중에 공손찬이 패망하게 되자 왕명을 받아 유주의 여섯 군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후보는 같은 오양군 출신이라 그런지 전예를 잘 알고 있었고 그를 훌륭하게 여기고 있었기에 그를 초빙하여 장사로 임명해 자신을 보좌하게 합니다. 당시는 여러 영웅 호걸들이 나란히 봉기하고 있었기에 선후보는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전예는 선후보에게 결국 천하를 평정하는 것은 필시 조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의당속히 조조의 명을 따라서 훗날 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선후보는 전예의 계책을 따랐고 그로 인해 관직에 봉해지고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니 이는 모두 전예의 뛰어난 통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전예를 불러 승상군무윤으로 임명하고 다음에는 영웅과 낙릉의 현령으로 임명했다가 이양태수로 승진시켰는데 전예는 부임하는 곳마다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조창이 반란을 일으킨 오완족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하며 전예를 데리고 갔는데 군대가 역수 북쪽에 주둔하고 있을 때 오완족 기병 수천기가 갑자기 습격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창의 군대는 아직 다 집결하지 않은 상태라 보병 천명에 기병 수백 명밖에 없었기에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전예가 계책을 써서 지형과 수레를 이용해 둥근 진을 친 뒤 그것을 엄폐물로 삼아 국로로 오완족 기병을 공격하게 하니 오완족 기병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창은 그 틈을 타 군을 이끌고 추격하여 오완족의 기병들을 박살냈고 계속 진격하여 오완족의 반란을 평정하니 조창이 오완족을 토벌할 수 있었던 것은 전예의 계책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전예는 남양 태수에 임명되었는데 일찍이 남양군 사람인 후음이라는 자가 백성들이 지나친 요욕으로 고통받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되었으나 그가 죽은 뒤에도 그 무리 수천 명이 산속에 들어가 도적대가 되어 남양군의 큰 근심거리가 되어버렸고 전 태수는 그 일당 500여 명을 붙잡은 뒤 별을 올려 이들 모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예는 남양 태수에 부임하자마자 붙잡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만나보고는 그들을 위로하고 타일러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그들 모두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에 죄수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흩어졌고 그들을 통해 새로 부임한 남양 태수가 죄를 사해준다는 소문이 퍼졌기에 산에 들어가 도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도적단을 해산하고 흩어지니 비로소 남양군의 영내는 다시 평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예는 이러한 정황을 모두 갖춰서 조정에 보고하였고 일본 조조는 전예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이 강성해져 경경의 요새를 침략하니 위나라 황제 조비는 전예를 오한교의 지졸로 임명하여 창평에 주둔하게 한 뒤 오한족들을 관리 감독하게 하고 아울러 선비교의 견처 등과 함께 선비족도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비족은 가비능, 소리 등 대인들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맹세하여 중국에 말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예는 이민족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국의 이로운 바가 아니라 여겼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이간질하여 원수로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소리가 위나라와의 우호를 쌓기 위해 먼저 맹세를 위반하고 말천필을 보내자 가비능은 곧바로 소리를 공격하였고 이에 소리는 전예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전예는 가비능이 소리를 공격하는 것을 관망해버리면 선비족끼리 자주 다투게 되어 한 세력으로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위나라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공격함으로써 이민족들에게 신의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예는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선비족의 영역 깊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비족 무리가 몰려와 전예군의 앞뒤를 노략질하며 퇴각로를 끊었기에 전예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선비족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선비족 무리로부터 10여리 떨어진 곳에 군용을 세운 다음 소똥과 말똥을 많이 모아서 태우고는 다른 길을 따라 퇴각합니다. 당시 선비족 무리는 전예의 진영에서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전예의 군대가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전예가 수십 리를 이동한 뒤에야 이를 알아채고는 전예를 다시 추격했다고 합니다. 전예는 퇴각하여 마성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전예를 따라잡는 데 성공한 선비족 무리는 마성을 열격으로 포위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예는 당황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은밀히 전투 준비를 하게 하고는 사마 정기에게 군의 일부를 줘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성의 남문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에 선비족 무리가 성 남쪽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몰려가자 전예는 그 틈을 노려 정예병을 거느리고 북문으로 나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돌격해 정기의 군대와 함께 적을 공격하니 선비족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활과 말을 버리고 걸어서 달아났다고 하며 전예는 20여리에 걸쳐 적을 추격했기에 선비족의 시체가 땅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위서 전예전에서는 선비족 대인 소리의 지원 요청에 의해 전예와 가비능의 전투가 벌어졌고 마성에서 가비능의 군대에게 포위된 전예가 자력으로 이들을 물리친 것으로 나오지만 위서 견초전과 위서 선비전, 위서 유방전 주석위시 춘추에서는 이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서 견초전 등의 기록을 토대로 마성 전투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태화 2년 전예는 역관 하사를 가비능의 사위인 울축건에게 보냈는데 울축건이 하사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전예는 군을 이끌고 진격해 울축건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돌아와 마성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비능이 직접 3만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와 마성을 둘러싼 뒤 전예를 7일 동안 포위했다고 합니다. 위서 견초전에서는 전예의 지원 요청을 들은 견초가 군을 이끌고 진격하며 먼저 가비능의 본진을 공격한 뒤 마성으로 지원을 가겠다는 소문을 선비족에게 흘렸기에 가비능은 본진이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해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하여 전예가 견초의 도움으로 인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서 선비전과 위서 유방전 주석위시 춘추에서는 평소 선비족의 신임을 얻고 있는 상곡태수 염지라는 인물이 황제인 조예의 명을 받들어 가비능을 찾아가 그를 설득하였기에 가비능이 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서 전예전과 위서 선비전에서는 전예가 포위당한 곳이 마성연이라고 했으나 위서 견처전과 위서 유방전 주석위시 춘추에서는 마옥편이라고 하여 기록의 차이를 보입니다. 오한왕 골진이 사납고 교활하며 공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예는 골진을 참교육하기 위해 100여 개의 병력을 거느리고는 골진의 진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에 골진이 전예를 맞이해 배례하였으나 전예는 좌우를 시켜 순식간에 골진의 목을 베고 그의 죄악을 선포하며 무리들을 호령하니 골진의 수하들은 두려워하며 감히 방귀를 들지 못했고 전예는 골진의 동생에게 골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예의 행동으로 인해 이민족들은 매우 놀라고 겁을 먹었다고 하며 그 위험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적 고해가 부하 수천 명과 함께 유주와 기주 일대에서 노력질을 일삼자 전예는 선비족 대인 소리에게 명해 고해를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예는 오한 교위로 9년을 지내며 이민족들을 제어하여 늘 그들이 합치는 것을 꺾어서 억눌렀고 강하고 교활한 자들은 끊어지고 흩어지게 하였으며 중국에서 이민족의 영토로 도망쳐 이민족들을 위해 계책을 꾸미는 자들이 있으면 전예가 나서서 이들의 흉악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전예는 오한교위로 있으면서 맡은 임무를 잘 해내고 있었으나 유주자사 왕웅의 일당들이 왕웅이 오한교위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에 표를 올려 전예가 병경을 어지럽히고 사고를 쳐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헐뜯었다 합니다. 그리하여 전예는 오한교위에서 잘려 연암태수로 전임되었으나 그간의 세운 공이 반영되었는지 진희 장군의 직책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남을 헐뜯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인물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게 일반적인데 오한교위를 겸하게 된 유주자사 왕웅은 은혜와 신의로 이민족들을 대하며 오히려 병경지역을 안정화시켰고 이에 가비능까지 왕웅을 찾아와서 공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웅은 가비능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용사 한룡을 자객으로 보내 가비능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태화 말년 공손년이 요동에서 모반을 일으켰기에 조예는 공손년을 공격하려 했으나 적임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령군 양기가 전예를 추천하자 조예는 전예에게 부조를 주어 청주의 병사들을 지휘하여 공손년을 토벌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나라와 공손년이 사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결탁하였기에 조예는 적의 숫자가 많고 전예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군을 물리라고 명했다 합니다. 하지만 전예는 공손년에게 사자로 갔던 오나라의 함선이 곧 돌아올 것이고 당신은 한 해가 끝날 무렵이라 바람이 세참으로 오나라 군대는 풍랑을 피하기 위해 응당 성산을 통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전예는 곧바로 성산 일대를 순찰하여 지형을 파악하고는 험묘지를 막아서 끊고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전예의 예상대로 오나라 장수 주화가 이끄는 선단은 성산 지역을 통해 지나가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물결에 휩쓸려 해안으로 떠밀려왔고 이에 전예는 이들을 모두 사로잡은 뒤 주화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장수들은 텅 빈 땅에서 적을 기다리라고 명한 전예를 비웃었으나 전예의 말대로 되자 앞다투어 전예의 전공의 숟가락을 얹으려 했고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 표류하는 적의 함선을 끌어올릴 것을 청했으나 전예는 궁지에 몰린 적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을 우려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예는 오나라 장수 주화를 참수하는 공을 세웠으나 앞서 그는 청주 지역의 군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청주자사 정의와 군사와 관련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어 그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자사 정의는 조예가 좋은 진주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정에 은밀히 상소를 올려 전예에게 비록 전공이 있으나 군의 금령이 느슨하여 노획한 무기, 진주, 금이 매우 많았으나 모두 병사들에게 나눠주었고 관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전예가 세운 공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예는 뛰어난 계책을 통해 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지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나 왕웅에게 오한교위의 직책을 빼앗긴 것과 정희의 모함에당해 전공을 세우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봐선 정치력은 지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송건이 10만 군사라 칭하며 합비신성을 공격해왔기에 정동 장군 만총은 군대를 이끌고 이를 구원하려 했으나 전예가 만총에게 적군이 대거 출병한 것은 작은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합비신성을 이용해 우리의 대군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공성전을 하도록 내버려두어 그 얘기를 꺾어야 마땅하고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시 적군은 성이 함락되지 않아 피로하고 나태해질 것이니 그 연후에 공격하면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이 우리의 계책을 알아챈다면 필시 공성전을 펼치지 않고 형세상 스스로 달아날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했고 동시에 조예에게도 이와 관련한 상소를 올립니다. 이에 조예는 전예의 말을 따르라 명했고 전예의 예상대로 송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후 또다시 오나라가 공격해왔으나 전예가 군을 이끌고 가서 막았기 때문에 오나라 군대는 퇴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러 병사들이 밤중에 놀라며 적군이 다시 쳐들어왔다 라고 외쳐댔기에 전예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으나 전예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감히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벨 것이다 라는 명을 내렸기에 군중에서 일어난 혼란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얼마 뒤 알아보니 결국 적은 없었고 병사들의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정시 초 황제 조방은 전예를 사지절 호 흉노 중랑장으로 승진시키고 진희 장군의 직위를 더해주었으며 병주자사까지 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민족들을 관리 감독하게 되자 바깥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도 그의 위명을 듣고 서로 뒤따르며 와서 공물을 바쳤고 그로 인해 병주 지역이 편안하고 조용해졌기에 백성들은 그를 마음으로써 따랐다고 합니다. 이후 전예는 황실과 궁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관직인 유의에 임명되어 중앙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앙에서 일하는 게 자신의 성정과 맞지 않았는지 그는 여러 번 사직할 것을 청했으나 사마이는 전예가 여전히 강성하여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오히려 서신을 보내 타이르며 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예는 사마이에게 답서를 보내 나이가 70을 넘어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비유컨대 종이 울리고 물시계의 물이 닿았음에도 그치지 않고 밤길을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죄인의 행동입니다 라고 하였고 자신의 병이 위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굳게 말하며 다시 사직을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예의 부탁에도 사마이는 전예를 태중대부로 임명하고 경의 복록을 받도록 해주며 끝까지 그를 놔주지 않았다고 하며 전예는 82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전예는 청렴하고 검소하여 포상을 받으면 모두 병사들에게 나눠주었고 이민족들이 뇌물을 보내오면 모두 장부에 적고 관에 보관할 뿐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기에 그의 집안은 항상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와 다른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모두 전예의 절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가평 6년 위나라 조정에서는 청렴하고 절의가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을 추모하며 조서를 내렸고 그들의 집안에 곡식 2천섬, 돈 30만 전을 하사하였는데 사공 서막, 정동 장군 호질, 위위 전예가 이때 뽑혔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전예가 이민족을 토벌하며 공을 세우다 지시를 조금 위반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영호준이라는 인물이 전예를 감옥에 잡아넣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는 분노하며 오히려 영호준의 벼슬을 파면하고 그를 포박하고는 영호준은 어찌 그리 멍청하냐 라는 조서를 내렸고 이로 인해 영호준은 자신의 이름을 어리석을 우를 써서 영호우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전예를 평가하길 전예는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두고 모략을 도모함이 분명하고 숙련되었다. 그러나 전예의 관인은 작은 주의 자사에 그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전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